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온 서영호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시원한 증시의 상승이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을 보면서 제가 문득 궁금한 게 생겼어요, 전문가님. 네. 저희가 오늘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해서 강한 반등이 나왔는데 이제 다시 성장주를 좀 눈여겨봐야 될지 아니면 순환매 장세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둘 다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우선은 이재용 부회장이 또 미국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따라서 또 반도체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반도체는 또 셀트리온에 이어서 또 SK사이언스도 방금 속보가 또 나왔습니다. 긍정적인 뉴스가. 그래서 바이오주들과 함께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조금 회복되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정말 오랜만에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다시금 우리 시장이 3000피를 시원하게 돌파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1000포인트를 시원하게 돌파할 수 있을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산타랠리가 어느 빠르게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저희가 여러분들에 담겨있는 궁금증들 최대한 많이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전화, 문자, 유튜브를 통해서 고민을 좀 해결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전화상담 02-3772-0256번이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상담은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서용화 전문가님께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셔도 상담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밀리고 전화 상담은 전화 상담한 다음에 저랑도 연결을 해서 돌림판을 위해 선물 드리는 시간 이어가고요. 문자 상담은 커피 쿠폰과 햄버거 세트를 선물로 드리고 있는데 상담 받으신 분들께서는 확인 문자 잊지 말고 꼭 보내주시고요. 한 달 정도 여유롭게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샵 3772번으로 종목 상담도 할 수 있지만 또 특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죠. 네, 또 USB의 실적 매매 강의를 좀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많이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문가님의 비법이 담겨있는 실전 매매 기법 USB 오늘도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드릴 예정인데요. 샵 3772번으로 종목 고민도 좋지만요. USB 신청합니다 혹은 전문가님의 성함 서용원 세 글자를 넣어서 응원의 문자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또 두둑하게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종목 상담 119가요. 이제는 단일 편성으로 다시금 돌아가서요.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방송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전문가님의 출연 요일이 조금 변경이 되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서용원 전문가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화요일에는 차승배 전문가님, 그리고 수요일에는 명승부사 전문가님, 목요일에는 홍프로님, 그리고 금요일에는 오현진 팀장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출연 요일 꼭 확인하신 다음에 방송 시청하시는데 사고 없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종목 상담 119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119 출발! 네, 종목상담 119 월요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오랜만에 좀 반등다운 반등이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의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상승 흐름들이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 또 유럽에서 또 훈풍이 불어오면서 셀트리온 3인방이 상당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죠. 그런 흐름들과 함께 바이오줄도 올라오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가릴 거 없이 지수 상승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뭐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습니다만 종목들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가벼워지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산타랠리를 또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역사적으로 보면 산타랠리보다는 연초랠리는 상당히 좀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는 상당히 좀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혹여나 산타랠리가 나오지 않고 박스권이 흘러간다 하더라도 연초까지는 우리가 좀 견디면서 매매를 해나가는 전략을 보신다라면 훨씬 더 투자 전략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본격적으로 또 종목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노란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전략과 시황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장중에 전략들을 좀 받아보고 싶거나 아니면 주식 투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에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 자막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는 1002번입니다. 그리고 문자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신데요.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세 글자 서용원이라고 입력을 하셔서 문자 보내시고 제 이름 옆에 또 응원의 메시지 함께 보내시면 USB 당첨 기회까지도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이죠. 이번 주 목요일 저녁 8시에 온라인 공개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1월 18일 목요일 오후 8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참여 방법은요. 샵 3772번으로 참석 또는 참가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URL을 전송을 해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또 보내보시면 좋겠고요. 이 종목 상담 119가 끝나고 목요일에 진행이 되니까 바로 시청하시고 들어오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는 직접 서칭을 하셔서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죠. 종목 상담 119를 입력을 하셔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하단 스크롤을 내려서 보시면 세 번 가운데 보이실 겁니다. 11월 18일 20시부터 21시 서용원 방송 예정이라고 나와 있죠. 연말 장세 대박 주찾기라는 이슈를 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올라오는 흐름들도 있겠지만 종목 선택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 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살펴드렸고요. 우리 오늘 시장 마감 시황에 대한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장은 조금 안정세를 좀 찾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가 단 0.5포인트 정도가 모자란 3000포인트 정도 흐름들이 좀 이어졌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특히 장기 이평선이 120일선도 좀 올려놓는 흐름들이 이어졌다라는 점에서 훨씬 더 좀 탄력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셀트리온 제약이라든가 헬스케어 굉장히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뭐 그런 경향도 있지만 오늘 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뉴스가 나온 거를 보면 내일도 바이오주들의 흐름들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도 좀 이제 좀 부각되는 모습들 너무 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거에 따른 흐름들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나 외국인들의 수급들의 강세가 좀 두드러졌습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 물론 시청자의 대부분층 분들이 개인 투자자이시겠습니다만 오늘 개인들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1조 8천억 원어치를 매도를 했어요. 그만큼 또 손절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그거에 대해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좀 골고루 받아가는 흐름들이 나타나줘서 우리 시청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손절매를 하기보단 좀 우리가 같이 함께 매도에 동참하기보단 조금 견뎌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코스닥도 지금 11월 달 들어서는 한 거래일을 빼고는 개인들이 전부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외국인들이 그 물량들을 또 대부분 받아가는 흐름들이 나타나줬어요. 그러니까 투심이 굉장히 지금 위축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조금만 견뎌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체크하는데 중요한 지표는 환율이 될 거예요. 환율이 최근에 반등을 강하게 했지만 결국에는 원달러 환율이 1190원을 향해 가지 않고 재차 워낙 강세에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주면 시장이 지금 확 무너질 자리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조금 늦게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적어도 연초가 되면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을 테니까 벌써 11월도 한 절반 정도 흘러가지 않았습니까? 한 달 반 정도를 흐름들을 보시면 훨씬 더 시장은 지금보다 좋은 자리로서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라는 점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 지금 같은 시장에서 대응할 만한 괜찮은 종목으로서 관심주를 제가 두 번 연달아 드린 종목이 있죠. YG 플러스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 YG 플러스를 11월 처음 시작할 때 11월 1일자에 여러분들한테 처음 소개를 해드렸어요. 단기 매매 관점으로 조정권에 매수했다가 반등 나올 때 매도해보시죠 라고 해드렸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11월 8일 날 또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왜냐면은 눌림목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또 공략할 자리가 나왔네요. 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11월 1일자 기준으로는 11%의 수익이 나왔고 그 다음에 지난주 월요일에 여러분들이 매수하신 분들, 화요일에 매수하신 분들은 35% 정도까지의 수익률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화면, 차트 화면을 보시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제가 드렸던 자리는 이 자리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드렸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8,200원의 목표가를 터치하고 다시 눌림목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에 드렸던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화요일까지도 여러분들이 매수할 기회는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대량 거래가 동반되면서 상승세가 이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추격 매수는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고가를 좀 갱신하면서 움직이는 부분이니까 보유자 영역에서는 뭐 끌고 가보시는 전략은 뭐 9,200원짜리, 9,100원짜리 이 정도가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쭉 홀딩해 보시는 부분들은 괜찮겠지만 신규 접근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과 함께 맞물려서 또 순환매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또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방송 끝까지 시청해 보시고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좀 설명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도 여러분 늦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시청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이나 내가 고민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으셔가지고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샵 3772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제가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보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문자 상담부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제 이름도 보내주고 계시고 공부하고 싶어요라고 보내주시는 분도 계시네요. USB도 신청하고 계시고요. 종목도 보내주고 계십니다. 많이 신청해 보시고 또 노란톡도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우선 지금 보내신 종목 중에 4481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 좀 눈에 띄네요. 한미반도체를 보내주셨는데요. 34,600원에 비중 10%예요. 이제 평당가 가까이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서영호 전문의 도와주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사실 우리나라 시장의 반도체주들이 많은 소외를 받았었죠. 근데 오늘 오랜만에 사실 반도체주들이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어요. 왜 우리나라만 소외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지금 미국의 엔비디아라든가 뭐 인텔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강세를 잘 보이고 있어요. 특히나 메타버스 이슈가 맞물리면서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에 비해 상당히 부진합니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당히 강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근데 순환매로 따라갈 거라고 봐요. 특히나 제가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은 14일이죠. 그러니까 어제입니다. 어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으로 출장길에 나섰습니다. 미국 출장길에 나섬으로써 미국의 방대한 투자 발표가 있을 것이고 지금 기사들 나오는 거 보면 이제 최종 사인만 남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면은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이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파운더리 쪽에 대한 투자가 줄을 이룰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은 충분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미반도체 역시 거기에 대한 수혜주로서 충분히 활용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거의 뭐 7%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근데 수급들을 보면 최근에 11월 달에 들어서면서 개인들이 초보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물량을 받아가고 있죠. 특히나 연기금의 수급들을 살펴보면요. 여기서 보시면은 10월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단 하루만 빠지고 연기금은 매집을 해놓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여기서 10월 21일자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10월 21일자의 흐름들을 보면 가격이 얼마였냐면 3만 500원대입니다. 이제 3만 4천 원대죠. 연기금이 이 자리에서 계속 매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연기금만 가지고 봤을 때도 최근 매집한 가격이 큰 수익이 났느냐? 그건 아닐 겁니다. 물론 수익이 나긴 했겠습니다만 큰 수익은 아니고 오늘로써 좀 수익 전환이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판단이 돼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도 보시면은 34,600원의 매수가를 갖고 계시니까 지금 뭐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조금 높긴 합니다만 그래서 저는 오늘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이 돼요. 일단은 27,250원의 저점을 터치를 했고 그때부터는 대량 거래를 동반하는 자리들을 보시면 이렇게 양봉이 나오 모습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거래량들을 뛰어넘는 상승세가 이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이 한미반도체의 실적들을 감안해 봤을 때도 실적들은 뭐 무난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살펴본다라면 뭐 전고점 자리까지 꼭 갈 거예요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37,000원 넘는 가격대들은 좀 기다려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여기 올라갔다가 또 갭매우는 자리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들에서 크게 우려하시기보다는 여기서 상방으로 좀 수렴 과정 중에 놓여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일단은 돌파가 시작됐다라는 점에서는 37,500원 자리까지는 1차 목표가로 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네, 그렇게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긍정적인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4481님께는 햄버거 세트 교환권 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바로 당첨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살펴봤고요. 다음 또 문자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이 또 보내주셨네요. 삼성 SDI도 보내주셨고 뭐 동국 SNC, 삼광 MNT, 하나마이크론은 일단은 오늘 반대로 꺾였어요.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먼저 움직였죠.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올라가는 종목을 자꾸 쫓아가려 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제 소외받았던 같은 섹터에서도 가는 종목이 있고 안 가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거는 왜냐면은 지금 움직임의 자금 흐름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좀 교체를 하시는 전략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서 좀 보시고 그중에서 좀 볼만한 부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377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동국제강입니다. 동국제강 매수가 17,200원에 비중 50% 보내주셨어요. 서영원님 안녕하세요. 동국제강 매수가 17,200원에 비중 50%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비중이 좀 많죠. 그러니까 종목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50%의 비중을 가져가는 것 조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그러면은 다른 포트의 종목들이 움직이든 안 움직이든 상관없이, 이게 가야만이 수익이 나는 구조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뭐 철강 관련된 흐름들은 워낙 좋았죠. 워낙 좋았고 지금 이제 어디서 돌릴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할 텐데 동국제강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좀 되돌림 파동들이 쌍바닥자리를 좀 만들어주긴 했어요. 그래서 쌍바닥자리에 이탈만 없다라면 지금 자리에서 되반등을 노리는 자리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동국제강이 불과 올해 1월 달에 8,000원짜리가 27,800원까지 올랐거든요. 여기서 매수를 하셨다라면 그건 좀 위험하죠. 근데 우리 시청자님은 그래도 최근 가격에서 매수가 되셨다라는 것은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 11월 달 들어서 쌍바닥자리와 함께 금요일에 먼저 되돌림 파동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수급들을 보시면은 뭐 연기금, 금융투자 쪽에서 들어오고 외국인들 또한 최근 오늘은 좀 9만 주 매도 나갔지만 금요일날 26만 주, 그다음에 10월 8일날 12만 주 정도 들어온 흐름들을 보면 개인들의 매도가 두드러지고 외국인 기관 매수세 들어오는 흐름들이 있다라는 점들을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한 18,000원 자리에선 한 절반 정도는 일단 수익 실현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쌍바닥 자리가 이탈되는 자리에서는 뭐 가감 없이 좀 던지는 전략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물량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가격에서 동국제강이 실적들로 봤을 때 사실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거든요. 근데 조금 매물대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매물대가 좀 존재를 하죠. 여기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았고 특히나 이 자리에서 되돌린 테스나 다음날 바로 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물대도 굉장히 클 겁니다. 그러니까 22,500원 한 번에 넘어가진 못할 거예요. 하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흐름들을 본다라면 현재 가격에서 적정 가격은 한 23,000원 정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2만 원 자리,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간다 보면은 23,000원 자리까지 목표가를 좀 잡고 대응하시되 비중은 좀 축소해서 이렇게 전략들 가져가 보시고 다중바닥 자리 이탈 시에는 매도 이런 관점으로 좀 전략을 세워 보시면 훨씬 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전략을 보실 수 있겠고요. 우리 6377님께는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려 할 테니까 지금 바로 당첨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전략들 우리 문자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유니드고요. 유니드요? 네. 예, 예.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세요. 매수가는 14만 원이고요. 네. 비중은 20%입니다. 비중 20%요? 네. 매수한 지 좀 되셨어요? 한 두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좀 올라가실 때 사셨군요. 글쎄요, 이제 평상시에 네. 관심 갖고 있다가 한 두 번 정도 조정을 받았을 때 네. 그때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그 뒤로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좀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좀 보시는 전략은 괜찮으시고요. 네. 아, 알겠습니다. 또 힘이 없으신 것 같은데 힘내시고 제가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니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 화학 관련된 흐름들에서 그죠? 화학 제품을 생산하다 보니까 사실 전망 자체는 상당히 좀 밝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도 올해 3분기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와졌죠. 영업이익이 436억 정도를 기록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물론 뭐 예상치보다 조금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긴 했습니다만 실적에 있어서는 뭐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격적인 것만 조금 아쉽지 매수 관점에서의 종목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 현재 흐름들을 보면은 좀 조정 고점을 형성하고 좀 조정 국면에 놓여 있다 보니까 이 자리에 대한 전략을 좀 뭐랄까요? 좀 가치적인 평가보다도 좀 기술적인 전략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최근 수급들을 보면 아직까지 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나오곤 있으나 어느 정도 선에서는 좀 지지력을 좀 보여줄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현재 구간에서 일단은 중심 가격을 살짝 이탈한 모습들은 이어졌죠. 그렇지만 지난번에 저점을 형성한 자리까지는 조정이 대부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0만 5천 원짜리는 유지를 해줘야 다음 대반등 자리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현재 구간에서 상승 나왔던 거래량들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고점을 형성한 자리에 마지막 거래량이 나오고 그 이후로는 거래량이 사실 없이 좀 흘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장의 흐름들이 좀 돌리기 시작하면 이 종목도 좀 소외받은 흐름들 이후에 좀 전환되는 흐름들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월봉상으로 보면 현재 가격에서 거래량이 줄어든 부분들이 굉장히 좀 뚜렷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만 500원 자리에 대한 부분들을 손절가를 좀 잡아보시고 그 자리에서 좀 반등이 나오면 14만 원 자리 조금 높은 감은 있어요. 네, 높은 감은 있지만 왜냐하면은 여기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거든요. 저는 좀 여유가 되신다라면 뭐 조금 반복 매매를 하시되 아까 전에 시청자님께서 좀 장기적인 흐름들을 괜찮다 하신다라면 저는 일단은 13만 원 사이에서는 일부는 좀 매도를 했다가 좀 재차 재매수하는 전략들을 해서 가격만 좀 맞추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추가 매수는 좀 권해드리지 않는 게 지금 20%면 평당가 낮추시려면 지금 자리에서 잡으시면 반매수하시면 12만 원대로 내려오겠지만 그러면 이미 비중이 40%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 20% 다른 종목으로 공략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복 매매는 13만 원부터 14만 원 사이
그다음에 나는 그것도 조금 부담스럽다 하신다라면 조금 기간을 좀 갖고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업종의 성수기를 보기 위해서는 내년 상반기를 좀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자리보다는 조금 내년까지 좀 흐름들을 추이를 지켜보고 살펴보거나 아니면 조금 적극적인 개입을 해서 반복 매매하는 전략, 요 전략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손절매보다는 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그럼 반복 매매라고 하면 분할 매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는 아니고요. 13만 원, 네. 14만 원 장들이 왔을 때는 좀 손실은 조금이긴 하지만 조금 손실이 조금 있잖아요. 그럼 그 네. 자리에서는 일부를 좀 매도를 했다가 왜냐하면 한 번에 넘어가긴 어렵다고 봐요, 여기가. 그러니까 네. 일부를 매도 다시 눌릴 거거든요. 그러면 네. 여기서 일부 매도한 물량을 12만 원 초반대나 12만 원 이하대 재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조금 손실을 보긴 했지만 물량은 확실히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금액이다 하더라도 가격을 더 싼 가격에 매수를 했으니까 그 물량이 좀 늘어나면서 평당가가 맞춰질 수 있거든요. 네.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식의 좀 대응을 좀 해나가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또 힘내시고 또 은별씨께서 또 선물도 안 돼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좀 힘 좀 내시라고 좋은 선물 좀 힘차게 좀 뽑아드려야겠습니다. 네, 네. 한번 시청자님 돌려볼게요. 네. 네, 하나, 둘, 셋. 우리 시청자님께서 연말에는 수익이 가득하길 바라면서 돌림판을 돌려봤습니다. 과연 전문가의 유료 상품이 당첨되셨습니다, 시청자님. 네, 고맙습니다.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잘 활용하셔서 꼭 수익 많이 나시기를 바랄게요. 자, 우리 시청자님 네. 저희가 2주 안으로 전화를 드릴 텐데 전화도 꼭 받아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시청자님과 1대1 맞춤형 전략을 세워가는 시간 종목상담 119를 통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종목에 대한 고민들 계속 접수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디테일한 전략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02-3772-0256번으로 전화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빠른 상담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문자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생방송 채팅창을 통해서도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저희 문자 상담 같은 경우에는 상담 받으신 분들 확인 문자 잊지 말고 꼭 보내주세요. 그래야지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릴 수가 있고요. 한 달 정도 기다리시면 문자로 선물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종목상담 119, 종목 고민 당연히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요. 전문가님의 비법이 담겨있는 USB까지 넉넉하게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응원의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USB 당첨자까지 선물 드리는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상담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또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또 전문가 유료 상품이 당첨이 되셨으니까 오시면 제가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또 실시간으로 좀 파악해서 대응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훨씬 좀 마음이 놓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피드백을 또 드릴 수 있는 기회들을 한번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종목 상담 많이 신청해 보시고 종목 상담이 안 되신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노란톡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주린이 탈출할 수 있는 교육과 함께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들이나 피드백을 제가 장중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들어와 보십시오. 밑에 하단 자막에 QR코드를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는 1002번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제 이름 세 글자 서용원이라고 입력하셔서 보내시면 되고요. 보내는 김에 같이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보내시면 노란톡도 들어오시고 여러분 다섯 분의 USB 추첨까지도 당첨 기회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많은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경품 이벤트에도 참여해 보시고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많이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 또 이어서 진행을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종목과 USB까지 함께 보내주셨는데 좋은 방법이에요. USB도 함께 보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좀 보내주신 종목 중에 1931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 좀 눈에 띄네요. 바이오니아 6만 원 비중 30%입니다. 오늘 큰맘 먹고 물타기해서 6만 원까지 내려온 거고요. 탈출하고 싶은데 언제 기회가 올까요? 라고 하셨어요. 물타기. 물타기는 좀 위험해요. 그래도 비중이 다행히 아주 많은 편은 아니어서 좀 다행이긴 한데
물타기는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물타기와 분할 매수는 다르다. 내가 목표했던 비중까지 채워나가는 것은 분할 매수고 목표하는 분할 매수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더 하락하기 때문에 매수하는 건 물타기죠. 물타기는 오히려 좀 비중을 늘림으로써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방금 우리 시청자님 유니드 분석했을 때 반복 매매 말씀드렸듯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빠져나온 전략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 부분들 좀 우리 시청자분들은 참고하셔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오니아에 대해서 한번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인 또 바이오 회사, 그러니까 바이오 벤처 1호라고 사실 유명해진 종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된 흐름들도 있고 그다음에 치료제 관련된 흐름들도 있습니다. 사실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이제는 조금 좀 제한된 모습들이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치료제가 나오고 지금 백신도 이제 접종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좀 소외받는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실적들은 또 아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되돌림들이 바이오주들이 함께 나오면 이번에는 좀 같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최근 뭐 시젠도 그렇고 뭐 랩지노믹스도 그렇고 뭐 바이오니아도 그렇고 오늘 바이오주들 올라올 때 함께 올라왔거든요. 사실 최근에 셀트리온이 막 변동성을 보일 때 같이 안 움직였어요. 근데 이제는 슬슬 바이오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저는 매수가는 좀 기다려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6만 원짜리 올라오는 부분들은 좀 기다려볼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근데 그 이상권을 좀 욕심내서 가져가기보다는 6만 원짜리에서는 좀 정리하는 관점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여전히 매물대가 많습니다. 매물대가 많은 자리들을 보면은 이 가격대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8만 원에서 7만 5천 원 요 사이에 매물대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 시청자님은 평당가 6만 원대, 물론 뭐 물타기를 하셔서 그런 부분이지만 그래도 6만 원대에 잘 맞춰 놓으신 것 같고 요 정도의 반등은 바이오주의 흐름들에 힘입어서 흐름들은 이어질 수 있을 거고 바이오니아도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종목이었어요. 실적이 안 나와서. 근데 이제는 실적은 나왔잖아요. 근데 이 실적만 보고 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이 실적을 토대로 반등이 나올 때 매도를 한번 해보자.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는 손절가를 좀 잡아드리면 4만 3천 원짜리가 될 거고요. 반등권 이용해서 기회는 한번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바이오주 반등 흐름들 내일도 저는 좀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함께 이번 기회에 좀 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 점 꼭 잘 대응하셔서 올해 안에 좀 나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1931님께는 햄버거 세트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당첨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 문자 상담 안 보내신 분들은 지금도 늦지 않으셨어요. 보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번에는 8060님께서 보내주신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원이라는 종목을 보내주셨고요. 매수가 5,700원에 비중 50%. 좀 많으시죠? 비중이 좀 많아서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인데 지금 일단은 자꾸 하락해서 너무 속상합니다. 꼭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원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주 로서 흐름들이 나오는 종목이죠. 그래서 일단 자동차 부품주로서 움직임이 나올 때 최근에 뭐 아마존 전기차 뜬다 뭐 이런 부품주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움직임을 만들어내지 못한 부분들이 다소 좀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이에요. 세원 같은 경우에는 한때 좀 벤처의 흐름들이 나올 때 코넥스라는 시장이 이제 처음 개장을 했죠. 한 2년, 3년 됐나요? 근데 그때 이제 코넥스에 상장했던 기업이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온 시스템이라든가 뭐 보쉬 이런 기업과 함께 거래를 하면서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특히나 이제 공조장치 관련된 부분들이다 보니까는 조금 제한된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전기차 쪽으로 좀 넘어가면서 이 부분들이 조금 좀 새로운 좀 변화의 흐름들에 좀 맞춰가야 될 중요한 자리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보시면은 다른 2차 전지 전기차 관련된 종목, 자동차 부품줄과는 좀 경량과 관련된 종목들과는 다르게 실적이 좀 부진해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엮여가는 흐름들이 나오느냐가 좀 중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기업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을 조금 비중을 많이 갖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긴 합니다만 더 추가 매수하시는 전략은 조금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 그래도 11월 10일 날 상당히 좀 큰 변동성을 좀 보였잖아요. 그런 흐름들과 함께 좀 어느 정도 바닥 시그널을 만들고자 하는 부분들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자리에서의 중심 가격을 보면 4,780원 정도예요. 그 자리에서는 좀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서 이제 바닥권을 다지고 되돌리는 흐름들이 좀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빠른 시일 내 나오기보다는 일단 4,750원이 확실히 지지되는 것을 확인하고 5,500원과 그 5,000원 가격대에서의 박스권 자리가 좀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 이후에 주가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구간에서 그 상단에 대한 부분들은 매물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왕 비중이 좀 많으시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5,500원 자리에 가까운 자리가 왔을 때는 일부는 좀 매도를 했다가 좀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조금씩 해나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비중이 너무 많으니까요. 무작정 매수가 기다리기보다는 한 5,500원 정도를 이용해서 일부는 좀 매도를 해보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시 또 문자 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 5,500원 자리를 1차 목표가로 한번 보자. 손실이긴 하나 일부는 좀 정리하는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속상하실 텐데 그래도 좀 다음 종목을 또 활용을 해서 좋은 종목으로 또 수익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들 좀 감안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보내주신 8060님께는 커피 교환권 보내드려 할 테니까요. 당첨 확인 문자 바로 또 보내주세요. 자,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번에 또 전화 연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저기 롯데 하이마트요. 롯데 하이마트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세요. 29,300원에 30%요. 29,300원에 30%요. 예. 이거를 매수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좋다 해서 샀는데. 좋다 해서 샀어요? 예. 누가 좋다 그랬어요? 주위에서. 주위에서? 예. 그래요? 네. 근데, 그래서 예. 지금 좀 하락해서 어떻게 예. 대응하실지 모르셔서 연락 주셨죠? 예. 이거 손절을 해야 되나, 아니면 계속 갖고 있어야 되나 싶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들을 한번 좀 잘 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 일단, 사신 지는 얼마 됐어요? 한 몇 달 된 것 같아요. 몇 달요? 야, 한 두석 달? 두세 달? 예. 알겠습니다. 물타기를 계속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물타기는 이제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일단은 한번 말씀드리면 종목이 일단 추세 하락세가 이어지는 종목들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아요. 물론 싼 가격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다중바닥 자리가 다져지는 거를 좀 확인을 하고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롯데하이마트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종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이제는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서 이 가전제품을 매수하는 수요보다 훨씬 더 이제 다양한 판매 루트가 이제 생기다 보니까 사실 롯데하이마트 같은 경우도 롯데가 인수를 해서 처음엔 잘 나갔지만 이거에 대한 부분들에 좀 혁신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물론 뭐 실적은 뭐 예상치보다는 조금 하회했지만 그래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는 끌고 가는 전략들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그래도 물타기를 하셔서 평당가를 맞추셨다고 하니 현재 구간에서의 손절가를 좀 잡아드리면 24,800원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격대가 이탈했을 경우에는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빠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시장의 이 좀 안정적인 흐름들이 좀 전환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 종목도 조금 돌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시청자님 매수가 그렇게 높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좀 기다려보되 손절가만 잘 잡고 대응을 해나가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매수가 넘어가는 흐름들 3만 원짜리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조금 전망 자체가 좀 성장성에 좀 맞춰져 있는 종목으로 좀 저는 교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얼마 정도 오면은 팔아야 될까요? 매수가 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보세요. 저는 그 가격은 그래도 이 기술적인 흐름들에 의해서라도 저는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매수가까지는요? 네, 다행히 너무 네. 높진 않아요. 매수가가 다행히. 그러니까 네. 손절가만 잘 잡아보시고 기다려보되 네. 계속 끌고 가는 전략보다는 올라왔을 때 정리하고 다른 교체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시청자님. 네, 은별 씨께서 또 선물 한 대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몇 달 동안 마음고생 정말 많으셨는데 네, 저희 전문가님의 네. 이런 상담으로 꼭 잘 매도를 하시길 바랄게요. 네.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시청자님, 힘내세요.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우리 시청자님에게 기운을 주실 웬일이야. 전문가의 유료 상품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네, 너무 이 감격의 네. 숨소리, 네, 제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저희가 네. 전화로 한 연락을 드릴 텐데 2주 정도 좀 여유롭게 기다려주시고요. 활용 네. 잘하셔서 꼭 수익 많이 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이렇게 두 명의 시청자님 모두 다 전문가 유료 상품을 뽑아드려서 너무나도 뿌듯합니다. 여러분들, 저희 전화 상담 023772-0256번 열려 있고요. 문자 상담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계속해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유튜브 생방송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도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고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는요, 전문가님의 비법이 담겨있는 USB를 신청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이야기하는 다양한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볼게요. 네, 이번에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시청해 주시고 참여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좀 본 것 중에 흐름들 한번 보면 김상균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서영호 전문가님. 뱉다 보면 큰 파도 같은 마음이 잔잔해져서 매주 보는데 감사합니다. 네. OCI 123,500원에 5%입니다. 보유해야 되나요? 향후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굉장히 또 칭찬을 해주셨는데 OCI는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자리에서 매수가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이 돼요. 최근 좀 신재생 관련된 흐름들, 특히 OCI는 태양광 관련된 흐름들에서 움직임이 나타나주는데 폴리실리콘 가격에 따라서 굉장히 좀 변화가 심한 종목이기도 하죠. 근데 실적 일단 좋죠. OCI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전략을 말씀드리면 올해 결산 실적까지 나오는 것까지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재작년, 작년이 적자였기 때문에 올해 흑자 전환은 뭐 거의 확실시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실적 발표, 결산 실적이 나오는 데까지 흐름들을 보면 그 주가의 흐름들은 충분히 좀 반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 가격이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고요. 물론 이만큼 상승했다 떨어졌기 때문에 매물대는 있지만 매물대 가격을 떠나서 지금 자리 비중 5% 나쁘지 않으시니까 분할 매수는 좀 쌍바닥짜리 확인하시되 올해 내년 초죠. 그러니까 결산 공시가 나오기 위해서는 올해 내년 초까지는 흐름들을 좀 가져가 보시면 지금 가격보다는 높은 가격인 뭐 14만 원 정도까지는 적어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뭐 실적이 훨씬 더 좋으면 14만 원 이상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편안하게 한번 보시고 잔잔한 마음을 갖고 시청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김상균이 그렇게 좀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 상담까지도 이어봤고요. 일단 이제는 우리가 좀 화면 보고 정리하는 시간들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은 또 진행해 봤고요. 여러분들 또 종목 상담을 다음에 또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안 되신 분들은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또 노란톡에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하셔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노란톡을 통해서는 전략과 또 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또 투자를 함께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여 코드는 1002번이고요.
또는 문자를 통해서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세 글자 함께 보내주시고 또 응원의 메시지가 함께 보내주시면 다섯 분 추첨해서 또 실전 매매 기법이 담긴 동영상 강의를 보내드리도록 하니까요.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여러분들 온라인 공개 방송, 저녁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또 종목 상담도 진행을 할 거니까요. 많은 참여해 보시고요. 연말 장세 대박 주찾기 전략으로 갖고 보도록 할 거예요. 지난번에 실적 체크하는 방법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이제 종목 찾기로서 실전에 활용한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11월 18일 목요일 오후 8시에 진행이 되고요. 참여 안내 방법은 샵 3772번 동일한 번호로 참석 또는 참가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는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서 직접 참여도 가능하세요. 기억해 놓으셨다가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포털 사이트에 우리 프로그램 이름인 종목상담 119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단 스크롤 내려보시면 가운데에 제 방송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목요일에는 앞으로 첫 번째 자리로 와 있을 겁니다. 11월 18일 20시부터 21시 서용원 방송 예정 수능 날이죠. 수능 여러분들 자녀분들 잘 마치고 또 들어오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장 좀 늦게 끝나지만 8시에 또 참여하셔서 함께 좀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보도록 하고요. 그 종목 상담도 그때 이어서 함께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그때 함께 오셔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관심주 살펴보고 전략들 한번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 또 IG 플러스가 상당히 좋은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좀 뽑아본 종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은 대유 플러스라는 종목인데요. 네트워크 장비랑 전기차 충전 부품 사업을 하는 업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쪽의 종목들,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가는 종목만 가고 좀 순환매가 좀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순환매는 분명 시장이 좀 괜찮아지면 괜찮아질수록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유플러스 관련된 흐름들도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대유플러스 같은 경우에 시그넛 V라는 회사와 함께 이제 MOU를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전기차 충전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공급한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졌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전역에 6조 원 규모의 전기차 충전망 구축이 좀 높아지면서 긍정적인데 이 시그넷 V가 LG 전지에 관련된 충전기에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대유플러스가 시그넷 V와 사업을 하고 그다음 이 시그넷 V는 LG 충전소와 관련된 이슈가 갖고 있다 보니까 LG 전기차 충전기와 대유플러스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큰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56억을 좀 기록하면서 실적은 서프라이즈예요. 작년 52억에서 긍정적이었고 올해 2분기는 16억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이라 볼 수 있겠고요. 매수가를 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1550원부터 1400원 사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구간에서 이렇게 수렴 자리의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인 매매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1차 목표가는 1700원, 손절가 1330원 잡고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당분간 시장은 확실히 투심은 나아질 겁니다. 그렇지만 코스피 3000포인트와 코스닥 10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과 하락이 계속 반복되는 장세가 이어질 거예요. 아쉽지만 미국 장세같이 이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추격 매수보단 앞으로 움직일 섹터의 흐름들, 반도체도 좋고 바이오도 긍정적이니까요. 그쪽에 대한 부분들 관심 갖고 가져보시고 좀 긴 호흡으로 연초 랠리까지 기대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고 이번 주 목요일에 또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할 테니까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고 우리 은별 씨께서 마무리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한 종목 상담 119 USB 당첨자 분들도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당첨자분은 어떤 분들께서 되셨을까요? 다섯 분께서 당첨이 되셨는데요. 네 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네 번호가 맞다 하시면 샵 3772번으로 성함과 주소 지금 작성하셔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연초 랠리까지 수익 많이 나시길 바랄게요. 저희 종목 상담 119는요. 이번 주부터 단일 방송으로 편성이
됐죠.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월요일에는요, 오늘처럼 서용원 전문가님이 함께하고요. 화요일에는 차승배 전문가님이, 수요일에는 명승 부사님께서, 그리고 목요일에는 저희 홍프로님께서 함께하시고요. 금요일에는 오현진 팀장님이 함께합니다. 제가 참여하시는 전문가님들 알려를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화요일입니다. 차승배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희 7시에 만나뵙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안녕!